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시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주 예수 믿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최신 감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안녕하십니까. 김영기 제자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자 반은 새신자 반으로 총 일곱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내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길지만 남편들의 신앙생활은 아내들에 비해 턱없이 짧아 항상 아내들의 질책과 중보 기도로 남편들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제자반입니다. 11시 예배 후 1층 휴게실에 모여 1시간 정도 대배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삶을 나누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아내들의 권유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한 남편들인지라 이런 믿음의 모임자리를 약간은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이란 영적인 부분이라 그런지 남편들의 말을 많이 아끼기도 합니다. 어느 주일은 일곱 가정 전원이 참석하여 서로 얼굴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어느 주일은 저희 가정과 두 가정이 나눔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 인원이 적을 때는 리더인 제가 기도가 적어서 그러나 자책되기도 하고 회개도 하며 저의 신앙을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인지라 더욱 깊은 나눔과 교제를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 제자반으로 전입된 가정의 고백입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본인의 이리저리 정보를 알아보고 진로도 정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후원했지만 자신들의 원하는 상황에 미치지 못해 힘겨운 상태였는데 소선지자서인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이제는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되어 더 기쁘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여자분이 마음에 오랜 시간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계획해 오던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 기뻤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하지 못했지만 기도 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아주 오랜 시간 여자분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오랜 중보로 남편이 교회 등록하고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가뭄에 콩나듯 간혹간혹 나오는 남편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고 낙심되고 힘들어하던 중 지난해 이런 남편이 꼭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거절하는 남편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쌓여 자신의 믿음까지도 지키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지 이번 세례 교육엔 쉽게 허락하고 시간 본인이 알아서 참석하며 무엇보다도 교육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말해주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케 되었다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한 형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많이 후회된다며 신앙생활을 통해 비추어보니 아내와 자녀에게 미안하다며 일보다 가정과 신앙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겠다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정은 아내가 처음에는 제자반에 나오기 꺼려했는데 지금은 잘 참석해주고 은혜받은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한 가정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아내분께서 남편분이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서 감사하다며 남편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반에 비하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리더로서 더 많이 섬기며 기도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제자반을 위해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오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불러주셔서 왔다. 꼭 그렇게 믿음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고귀한 부르심, 고귀한 자리에 왔다. 생명의 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오늘 추수인데요, 농사 짓는 사람 농사가 힘든 겁니다. 흙하고 싸우는 것은 게을러서는 안 되지요. 자연이란 것은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지요. 그때 씨를 못 심으면 낭패가 되고요. 특별히 잡초 제거 그때 못하면 나중에는 10배, 20배 어려워지죠. 예. 농사가 힘든데 농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추수지요. 예. 그래서 벼를 심었으면 이제 나락과 쌀을 만드는 거고, 보리 심었으면 보리를 거둔 거고, 콩을 심어서 콩을 거두는 거고, 그때는 가장 흐뭇한 시간이에요. 예. 자, 우리 시골에 농사 지을 때 한복 입고 주로 합니다. 집도 거의 옹기종기 한옥 뭐 이런 거, 좀 잘산 집은 기아집도 있지만 다 한옥집입니다. 이렇게 세멘 콘크리트 집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 그런 것이 친근함이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 동이나 주몽 같은 거 봅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아, 그거 옛날에 했던 거 아니요. 우리 사람은 주로 건강 뭐 이런 거, 또 막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부부간에 뭐 싸우면 또 이렇게 화해시키는 거, 그런 거 관심을. 내가 그런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은 비웃어요. 세대 차이 나네. 그런 걸 다 보냐고 막 그래요. 그럼 너는 뭐 보냐? 그럼 토크쇼. 유재석이 나와서 뭐라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 들 것도 없더만 그러더라고. 그 왜 그러냐? 어릴 때 된장국에 김치로 입맛이 들여졌어. 외국에 나가 뭘 먹어도 그거 먹어야 편안해. 맛이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추억이 그래요. 한복 입고 이렇게 농촌 모습 나오고, 어? 한옥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포근해진단 말이에요, 보기에. 자, 오늘 추수 나왔는데, 추수할 때 일꾼이 없으면 발을 동동 굴러요. 다 했는데 이거 쏟아지잖아. 이건 꼭 갖다 드려야 돼요. 오늘 주님이 추수 때가 가까웠다. 무슨 추수입니까? 영혼의 추수, 천국 곳간 아버지 품으로. 모든 인간은 하늘아버지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찾아오면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은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안 편해요. 영혼의 불안감도 있고 방황도 있어요. 참된 심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나와서 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천국으로 가야 돼요. 천국 곳간 아버지 품 하늘나라예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10장 2절 추수할 것은 많다. 문제는 일꾼이 적구나. 기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추수할 것이 많을까요? 요양원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날 받아놓으신 분들 많아요.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이니까 복음이 시급합니다. 제가 보험병원에 가보니까 참 보험병원 커졌더라고요. 재활병원인데
이 중풍이 와가지고 뇌출혈이겠죠. 많은 분이 와있어. 거기 1년간 입원생활한 분이 그래. 참 은퇴한 사람들 많이 들어옵니다. 할 일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에서 너무 많이 오는데 이 양로원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요, 나중에는 발걸음을 못해요. 그러면 과거에 의사했던 사람, 대학 교수했던 사람, 뭐 사장했던 사람, 회장했던 사람 다 소용없어요. 완전히 애기가 되는 거지. 돈 있으면 또 못합니까? 자기 걸음을 못 걸어가는데 죽을 날만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인간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가 많아요. 이번에 내가 수암병원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20대 후반 젊은 남자가 다리가 잘라져가지고 무릎 밑에가 잘라져도 입원해 있는데 참 고통한다고 그래. 몸이 아픈 것도 그러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생태 같은 젊은이가 왼쪽 다리를 잃었더라고. 어떻게 걸음을 걸며 사회생활 하겠어. 왜 그랬다냐.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그 현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무거운 쇳덩어리가 떨어졌는데 아주 뼈가 바스러져 갖고 잘라냈다더라. 그 인생이 뭘로 보상받고 뭘로 힘을 주겠어? 누가 뭔 말한다고 힘이 되겠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몸과 마음과 삶에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병상의 희망 책을 하나 주고 자기는 안 갖게죠. 우리 전화번호 주고 와서 네가 이거 읽어보고 희망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화 주라 그랬어요. 참 전도할 때 많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70명은 평신도들이에요. 추수한 일꾼들이에요. 주님의 전도 계획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전도자. 주님의 전도 계획은 두 사람씩 짝을 맺어가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전도 계획은 사람을 내보내시는 거예요. 자, 보내신 받는다는 이야기 할게요. 선교사는 파송을 받아요. 모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받지요. 예를 들겠습니다. 군인들은 근무를 잘 하는데 위에서 인사처에서 명령이 내려와요. 아무개 메들보로 어느 부대로 가. 그 한마디면 가는 거야. 뭐 군소리 없어요. 뭐 타협하고 상담도 없어요. 경찰 마찬가지죠. 한 2, 3년 근무하면 어느 경찰서 딱 이렇게 명령하면 뜨면 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공립학교 한 4, 5년 지나면 물어보지 않아요. 어느 학교로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 마찬가지예요. 선교사 마찬가지예요. 너 어디 가서 사역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말을 잘 안 들어요. 당신 교사해. 어린 영혼을 위해서 반사를 하시오. 리더를 하시오. 그러면 내가 왜 리더합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이런 이론이 많아. 그러나 원래 선교단체나 주님의 일은 명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서 이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 배척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리와 같아. 주님의 방법은 거점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평화의 사람이 있죠. 뭔가 마음속에 세상이 이래서는 안 돼. 뭔가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 뭔가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용기가 부족하고 내가 아직 준비가 부족한데 누가고 도와주면 협력은 하겠어. 그런 분이 있어요. 주님이 준비한 그 집이 거점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가려는 데를 대신 보내죠. 이게 사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도들이 세웠어요. 사도의 전통이에요. 사도가 기초예요. 그 말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세웠고 사도들이 써준 성경을 읽고
사도들이 세우신 교회의 전통을 따른단 말이에요. 보내심 받은 자, 사명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교회의 원래가 그렇습니다. 대학생 선교의 예를 들게요.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 변호사가 어려움을 겪고 회심하고 은혜 받고 젊은 영혼 대학교에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이걸 김윤곤 목사님이 받아들였죠. 초대 교수였을 거예요. 이분이 신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데 전국 대학교에 다에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일꾼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대학교 때 열심으로 순장하면 야 너 간사해. 사실 하나님 앞에 가장 젊을 때 먼저 몇 년 바치는 거 괜찮아요. 집에서는 반대해야죠. 야 대학 나왔으면 네가 직장을 잡든지 뭔 일을 하든지 해야지. 선교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네가 목사가 된다면 이해가 되겠다 핍박을 하지. 그러니 가서 뭐 용돈 주시오 교통비 주시오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선교단체에는 돈이 없어. 전혀 한 푼도 못 줘요. 이름만 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바라봐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쩔쩔매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경건이 되고 결과가 좋습니다. 이번에 봄 되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오셨더라고. 그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당신들이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고 사람을 세운다면 우리 똑같은 목적이 같다.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필요한 것은 같이 서로 도우면서 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번에 호남 호대 선교사 간사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제 한 3, 40명 모였는데 하룻밤 수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데가 마땅치 광산교회에서 하루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우리 숙박시설이 잘 안 됐습니다. 이거 얼마씩 거는데 5천원씩 거는데 5천원 갖고 밥도 한 끼 먹기 어렵지. 대학생들이 또 돈이 그런가 없죠. 그래서 그럼 우리 2층에 유치원을 쓰자. 밥은 어떨까요? 부엌만 열어주시면 해먹으랍니다. 아 그것도 할 수 있지. 그러나 시간표를 보니까 막 모여서 레크리에이션하고 신규 관계를 맺더만 그건 곤란하다. 우리는 여기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너희는 2층에서 누우면 좀 멋이 안 맞지 않냐. 우리 같이 올라와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그러고 너희 시간 가지면 어쩌냐. 좋습니다 그랬어요. 같이 하는 거지요. 영혼 구원이 개인 구원이고 가족 구원이고 민족 구원이고 이 나라를 진짜 살리는 애국 운동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최선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도 전도 강사를 모셔서 전도 세미를 하려고 그럽니다. 추수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고요. 일꾼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자, 10장 1,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70인을 세우시어 친히 가시고자 하는 데를 대신 보내요. 둘씩 추수할 것이 많다. 일꾼이 없어서 문제구나. 일꾼 타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성경 안 나왔습니다만은 갈 때 지갑이나 가방이나 의복이나 이거 챙겨가지 말아라. 그냥 가라. 맨몸으로 가라. 그럼 어떻게 주님이 공급을 체험하게 될 거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경험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안 되죠. 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2017년 수련회 학교든지 교회든지 수련회는 이 전도 여행으로 가야 되겠다. 현장 학습이 되고 영성 훈련도 되고 공동체 훈련도 되고 그렇죠? 가야 되겠다. 이대 총장했던 김알람 박사가 총장할 때 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국으로 전도여행을 보내 본인도 가요. 노방전도 조금 준비하고 가지요.
가다 시골 가면 노래도 나 불러드리고 봉사도 가끔 하고 애들 불러서 성계학교도 하고 노인들에게는 복음도 전하고. 문제는 본인들이 기쁨이 있어요. 본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축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해요. 복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디나 그랬어요. 광주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건 120년 전이에요. 가장 먼저는 인천으로 왔지요. 왜 인천으로? 서울 가려니까 항구로 오는 거예요. 인천서 서울도 한 100리길 되지요. 그것도 옛날에는 걸어가야 되고 말 타고 가야 되니까 배 타고 강화도 앞을 건너서 한강을 건너서 용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전국을 놓고 볼 때 아, 호남 지방에도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때 없었으니까 찾다가 나주로 왔어요. 나주가 그때 목사가 있던 거죠. 나주가 양반이라고 절대 안 받아들이고 반대가 심하니까 할 수 없이 목포로 옮겼어요. 목포에서 보니까 그래도 광주가 중요한 도시거든. 근데 그때는 걸음이 안 되니까 배를 타고 와요. 배 타고 학원이 없고 이런 뚝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쪽 강변은 전부 해변가라고 봐야 돼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 차요. 근데 그때 이 등성, 여기는 육지고 배가 될 만한 곳이에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돛담배를 대고, 그때는 돛담배 시절이니까 전도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인계교회가 가장 최초에 어떤 사람은 양림동 양림교회 재중병원 스페어 요구를 이야기해요. 그보다 몇 년 전이 인계교회예요. 그래갖고 인계교회가 있다가 나눠졌어요. 이제 개척이 된 거지. 그게 하나가 삼도에 있는, 삼도가 지금 제일 먼저라고 있거든요. 삼도교회가 인계교회예요. 인계교회를 광산구 송정리 우산리까지는 아는데 장소를 몰라요. 이번에 이말산 영감님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여기 다니도 이야기했다고 가르쳐주더. 그 자리가 우리가 교회가 지려는 그 자리도구만. 우리 울 주차장이 됐어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 하라 했더니 이번에 광신대 교수가 찾아왔더라고. 내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인터뷰하셨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을에 교회가 계속 지금까지 있고 잘 됐다면 반드시 번영해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윤택해요, 번영해요, 축복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졌거든. 남는 게 뭐야? 인간의 죄밖에 안 남아요. 싸우고 갈라서고 자살하고 안 좋아요. 어디 가나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앙 교회가 왕성하고 윤택하고 신앙생활이 재밌으면 평안해요. 삶이 좋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누구 미워하고 뭐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연합해서 둘씩 두씩 짝을 지고 그물처럼 연결해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해요. 7절 가면 준비된 집인데 그 집에 유해, 그 집에 머물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먹는 것은 마땅하지. 이 집에 옮기지 마라. 그 집이 중요해요. 자, 주님의 전도 계획은 사람이에요. 전도의 일꾼. 주님의 전도 계획은 거점이에요. 그런 집이 있어요. 뭔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복음 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지. 난 아직 용기도 없고 기회가 안 되고 힘이 없어 못 하지만 협력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가게든 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돼요. 모두 다요. 그게 여러분 복을 받는 길입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고 내 삶이 선교지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를 적어놨어요. 전도자.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전도하면 부끄럽지요. 내가 그렇게 못 살지요. 남들이 좋아할까? 그래요.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꽃이에요. 행복한 교인이에요. 리더, 제자, 예수님 닮아오고 예수님 따라오고 우리의 이상은 예수님과 최고의 삶도 예수님과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따라오고 예수님 본받고 그 다음 평기도 선교사 적었어요. 평기도 상관없어요. 내가 선교에 참여하고 내가 하는 그 직장이 그 기업이 그 가게가 선교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다리를 놔야지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다고 생각해 감히 엄두도 못 내요. 이 다리를 놓으려고 예수님이 왔어요. 우리도 그들과 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좋은 관계 맺고 대접을 하고 간증하는 거지요.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오해했는데 믿으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반드시 좋지요. 평화가 임하지요. 조화가 이루어지지요. 좋게 돼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 단절돼서 문제고 해답은 그리스도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다리를 놓는 분이죠. 그리스도란 말이 다리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고 다리 놓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15절에 보면 그래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는다. 15절은 아니 지옥 형벌을 말해요. 그런 말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할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성경을 펼쳐서 수천 년 내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을 만한 사람 기도한 후에 때가 되거든 이야기해야 돼요. 괜히 찔러서는 안 되지. 그럼 뭘 전하냐? 핵심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니 예수님 통해서 왔어요. 문 앞에 다 왔어요. 문만 열면 돼요. 받아들이면 임재가 있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러운 영이 떠납니다. 능력이 임해서 치료받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린애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5천명의 공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자, 우리 추선한 일꾼 말했어요. 공급을 말했어요. 세 번째는 기쁨이 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70인이 전도고 아버니까 뭐가 있어? 기뻐요. 주님 일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뻐 돌아와서 말해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아, 그럼 주님이 함께하면 이 역사는 똑같아요. 당장 떠나든지 천천히 떠나든지 그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필요할 때 하십니다. 믿음 들어가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저주와 불행과 악과 사망의 세력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죠.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이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사람들이 왜 힘이 빠지고 왜 우울해 있고 왜 갈등하고 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갑니까? 주님의 은혜가 부족했어요. 주님이 희미해졌어요. 주님이 함께 하면 건강과 치유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 물론 음식 중요해요. 운동도 중요해요. 약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은 아니에요. 근본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의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에요. 이게 면역력이고 힘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학교를 하니까 제가 가끔 가보거든요. 6살부터 5살 가운데 유치부 꼬마들 1, 2학년
10살까지라는 애들이 밝아요. 이놈들은 복도를 댕겨도 이래요. 뛰고 다녀요. 무엇이 좋아서 뛰고 다니냐? 그냥 좋아요. 그놈들 보면은 귀때기가 빨개. 귀에 피가 안 말랐지. 귀때기가 빨갛단 말은 온몸에 피가 잘 돌아. 막 그렇게 힘이 있지. 막 잘하고. 건강은 기쁨이에요. 생명력이에요.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조금 커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짐이 꽉 차요. 내가 어떻게 대학 가고 직장 가나. 지구도 중정이 있으니까 공부는 잘 안 되지. 실력은 안 올라가지. 나하고 싸움이지. 내가 해야 되는데 놀고 싶고 해야 되는데 유혹받고. 계속 젊을 때는 얼마나 그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오만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처져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라 그 말은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힘 주시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입니다. 이게 건강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뭘 많이 잘 먹었다. 그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소화불량 걸리지. 어디 가서 휴가 맡아서 푹 쉬었다. 그 마음과 영혼까지 쉬어야지 몸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천국의 은혜가 있고 참된 평안이 믿으시를 바랍니다. 19절 20절 예수님 말씀 내가 너에게 뱀과 젤과를 밟으며 이긴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제어하고 이길 권세를 주었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음도 우리에게는 해를 못 끼쳐요.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신이 항복한 것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딸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기업이든 가게든 직장이든 전도의 거점이 돼요. 전도하는 장소가 돼요. 그 모임을 가져요. 외국인을 모이든 노동자가 모이든 학생이 모이든 노인이 모이든 모이는 게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박원순 씨가 변호사 시절에 세상을 바꾸는 열 가지 직업을 청년들에게 제시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될 것인가? 좀 덜 먹고 덜 화려하게 살지만 그렇게 살자면 새로운 길이 보일 거다. 서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것,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보자.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남의 인생, 남에게 매서 사는 인생 아니에요. 좀 다른 브루오션에 눈을 돌렸어.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이나 공정무역이나 녹색사업이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이나 농촌 살리기. 이것은 한마디로 더불어 사는 인생이다. 함께 살아가는데 보람이 있으면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결과가 좋다고 말해. 하나님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그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적어지는 자가 귀한 자입니다. 세상하고 정반대지요. 다르지요. 단순하지만 보람이 있고 함께하긴 기쁨이 있지요. 지금은 과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됐어요. 밥 못 먹고 굶주린 시대가 아니잖아. 보람과 가치를 구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내가 그래요. 청소년이 제일 어려운 게 꿈을 가져라, 비전 찾으라. 아무리 궁리해도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아. 나를 만드신 분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거야 그거.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면 되지. 내가 뭐 엉뚱하게 만들려고 그래. 주님이 가란 곳에 가면 되지. 여러분,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 사람 얻는 데 사명 가지고 초점 맞추고 진짜로 마음 먹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행복하고 힘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고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21절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지요. 적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 말이에요. 계시는 뭔 말이냐? 감추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 품 안에 뭐가 있어? 누구도 몰라요. 누가 내 품 안에 내 지갑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겠어? 사랑하는 자,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 안 가르쳐 주고는 알 수가 없지요. 기독교의 특징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노력해도 자기 학문으로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더 절망해요. 대학 교수 아니라 교수 할아버지도 안 돼요.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더 힘들다고 그래요. 어린아이 겸손하고 주님 믿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보여주셔요. 깨우쳐 주셔요. 은혜 주셔요. 알게 하세요. 다시 말할게요. 주머니에 돈 얼마나 있어? 어떻게 알아? 점쟁이도 어려운 건데. 나는 지갑을, 왜? 지갑에 등치가 크니까 닫고 다니면 귀찮아. 보통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두 손에 담고 다녀. 이것도 안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씩 담고 다닙니다. 누가 보여줘? 보여주니까 알지.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의심하는 자는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계속 은혜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꾼, 추수하는 일꾼,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끊임없는 은혜와 기쁨과 새 힘 얻어 살 줄로 압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지. 하다 말다 그러고 하려고 마음먹어도 딴짓하고 그래야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 부르심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사자들이여, 봉사 남고
이겨 믿음 곱씹거든 작은 눈이 때에 누가 가서 걸을까 내가 어찌 길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줄에 내리 어찌 주저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누르다 주시면 주의 사랑하는 이는 곱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내리 없이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짚어가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하는 일꾼이 없어서 애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밟고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추수꾼들 추수하는 일꾼들 복음 전도의 사명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고 멸망하는 영혼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죄에 타는 부르심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 주옵소서. 교회와 손을 잡고 성도들과 손을 잡고 이 사명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하고 해야 할 일이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분명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분명하고 영혼 구원이 분명하게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보내심 받은 자로 살게 주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가게가 저들의 기업과 직장이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고 전도지가 있고 영혼을 구하고 사람을 찾고 구원하는 그런 터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시는 복을 받는 증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경건하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주와 통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간증거리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 겸손히 적은 자가 되어서 사랑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 행복하고 주님이 동행하는
기쁨 있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성령님, 오늘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 속에 생명의 영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시고 치유의 영으로 임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쓰임받는 가치있고 보람있고 천국에 상급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의 성일 몸과 마음과 예물 바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제들과 가정과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다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하시고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늘 새 힘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사명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도록 거룩한 소원 주시니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심령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